오늘 웨비나에서는 이전 웨비나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저희 아이빔 테크놀로지에서 개발한 생체 현미경인 인트라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피 기술과 그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또 본 세션에서는 실제 살아있는 튜머 모델 마우스의 튜머 조직에서 그 암세포와 그 주변 뱃술 구조의 변화 양상을 아이빔 시스템을 이용을 하여서 이미징하는 방법을 데모 영상으로 소개를 드리고 또 생체 현미경 기술을 이용을 하여서 진행한 다양한 캔서 리서치 연구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그 생체 현미경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기존의 엑스레이나 CT, MRI와 같은 조직 수준, 그리고 장기 수준의 이미징과는 다르게 저희 생체 현미경 기술은 이렇게 살아있는 생체 안에서 하나의 세포 단위의, 단일 세포 단위의 그 마이크로 스케일 양상을 실시간으로 획득할 수 있는 그 현미경 기술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조직 수준 기술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스태틱하고 표면적인 구조 정보만을 얻을 수 있었던 반면에 저희 생체 현미경은 특정 그 타겟 몰레큘이나 타겟 세포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어떤 질환의 진행 경과나 약물 투입 후의 생체 내 세포 다이나믹스를 실시간 이미징을 통해서 그 생체 내 모드 액션을 인비보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징 기술입니다. 아이빔 테크놀로지의 생체 현미경은 이렇게 살아있는 생체 내에서 단일 세포 수준의 인비보 셀 다이나믹스와 서로 다른 뭐셀투셀 간의 상호작용 또는 뭐 단백질과 약물 분자의 3차원적 실시간 영상화가 가능한 기술로 다양한 질환의 생체 내그 발병 과정이라든지 진행 경과 등에 대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그리고 새롭게 제공할 수가 있는 기술입니다. 저희 아이빔 시스템을 이용을 하여 다음처럼 이제 다양한 장기와 조직 그리고 여러 마우스 모델에 대해서 인비보 연구를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림프노드 내에서 보시는 것처럼 T셀과 B셀과 같은 면역 세포의 익스트라바세이션 다이나믹스를 영상화한다든지 아니면 폐혈증 마우스 모델에 살아있는 렁 조직 내에서 뉴트로필과 블러드 플로우를 동시에 리얼타임으로 이미징하여서 셉시스 모델의 펄모너리 인플라메이션이 발생하는 과정과 그에 따라 면역 반응이 유도되는 그 세포성 다이나믹스 양상을 직접적으로 이미징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예시와 같이 이제 골수이식 마우스 모델의 골수에서 이식한 골수 세포의 생착 양상을 추적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고 또 마지막 으로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어떤 특정한 프로틴 약물을 형광 표지하여서 조직 내로 주입해서 생체 내에서의 약물 효과를 리얼타임으로 이제 영상화하고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생체 현미경 기술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암 모델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캔서 제노그래프트 모델에서 암세포와 T세포 간의 셀투셀 인터랙션을 영상화하거나 아니면 캔서 메타스타시스 모델의 그 암전이 과정에서 서큘레이팅 튜머 셀 세포들의 그 실시간 행동 양상들에 대한 실시간 분석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약 개발 단계에서 새로이 랩에서 개발한 다양한 종양 치료제, 예를 들면 세포 치료제나 뭐 항체 또는 나노파티클 치료제, 그리고 유전자 치료 등제 등에 대해서 인비보 환경에서 약물 효과를 효과적으로 검증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세 번째 데이터와 같이 우리가 주입한 나노파티클들이 혈관을 통해서 이렇게 녹색의 암세포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타겟팅이 되고 딜리버리가 되는 양상을 이미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시는 리버 조직에 나노파티클 약물을 주사 전후 과정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실시간으로 리얼타임 영상화한 결과로 이제 나노파티클 약물을 이제 정맥 주사하기 전이고 정맥 주사하자마자 리버 사이드소이드 내에 약물들이 들어와서 약물이 그 타겟 올간인 리버에 딜리버리 되는 양상을 실시간으로 영상화하고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새로운 치료 약물이나 치료 기술의 생체 내 표적으로의 전달과 효과를 생체 내에서 직접적으로 분석하는 인비보 드럭 테스팅에 저희 생체 현미경 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생체 이미징 실험을 진행하시려면 기존까지는 이제 개별 사용자가 인비보 이미징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각자 준비해야만 했었는데요.
예를 들면 살아있는 마우스 모델을 잘 매니플레이션 하여서 준비해야만 했었고, 그리고 내가 이미징 하는 조직을 장기적으로 반복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이미징 챔버 기술들, 그리고 원하는 영상화 타겟에 대한 인비보 플루어센스 레이블링 머티리얼과 메소드들, 그리고 라이프셀 다이나믹스 분석을 위한 인비보 프로세싱까지 이렇게 다양한 기술들이 모두 접목이 되어야지만 앞서 보여드린 예시와 같은 그런 고품질의 하이 퀄리티 인트라바이탈 이미징 실험을 진행을 하고 결과 분석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기존의 컨벤셔널 스탠덜론 마이크로스코피 시스템을 가지고는 앞서 보여드린 형태의 하이 퀄리티 인트라바이탈 이미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희 아이빔 테크놀로지는 인트라바이탈 이미징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기능들을 하나로 접목한 올인원 싱글박스 패키지의 인트라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피 시스템을 개발하여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빔 생체 현미경은 올인원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제 개별 사용자 입장에서 굉장히 인비보 이미징을 하기 위한 모든 하드웨어가 통합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설치가 쉽고요. 또 오퍼레이팅 하기에도 용이하고 장비 메인터넌스에도 용이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또한 인트라바이탈 이미징을 위해 최적화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스탠드얼론 컴포칼 투포톤 현미경을 넘어서는 그 최적의 인트라바이탈 퍼포먼스를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하이 퀄리티 인트라바이탈 이미징을 위해서 필요한 울트라 패스트 이미징 스피드, 그리고 살아있는 마우스 모델에 적용할 수 있는 라이프 티슈 모션 컴펜세이션 기능, 그리고 실험하는 동안 라이브 애니멀의 피지올로지컬 컨디션을 메인터넌스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렇게 다양한 인테그레이티드 시스템들, 그리고 여러 내부 장기들에서 라이프셀 이미징을 획득할 수 있는 다양한 그또 액세서리 디바이스들을 제공함으로써 그 어떠한 조직의 생체 내 이미징에도 제한이 없는 올인원 인트라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피 시스템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빔 테크놀로지사의 인트라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피가 다른 현미경 시스템과 차별화되는 장점 중에 하나로 이렇게 울트라 패스트 스캐닝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이제 512픽셀 기준으로 최대 초당 100장까지 획득할 수 있는 울트라 하이스피드 인비보 이미징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다른 회사들과는 달리 이렇게 로테이팅 폴리곤 미러를 사용을 해서 단순히 빠른 스피드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체 이미징 필드 오브 뷰에 대해서 익사이테이션 일루미네이션을 이제 균일하게 유니폼하게 구현을 하여서 하이 퀄리티의 이미지를 리얼타임의 속도로 동시에 빠르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 모든 모델이 이제 애니멀 모션 컴펜세이션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서 앞서 설명드린 울트라 패스트 인트라바이탈 이미징과 함께 서로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미징 하는 동안에 살아있는 마우스 모델은 그 심장 박동과 호흡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티슈의 모션이 발생되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저희들은 사용자 입장에서 굉장히 간편하게 그리고 단순히 모션 컴펜세이션 버튼 원 클릭으로 컴펜세이션이 가능한 컴퓨팅 알고리즘 시스템을 광학 시스템에 접목시켜서 여러 조직, 여러 내부 장기들에서 다양한 범위의 스페이시오 템포럴 무브먼트에 대해서 최적의 모션 컴펜세이션 그 성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좌측의 동영상은 실제 살아있는 마우스의 키드니 조직의 영상으로 이렇게 좌우 상하로 움직이는 모든 움직임들을 울트라 패스트 이미징으로 이 영상화 로 데이터를 획득을 하고 이를 전부 이제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보정을 하여서 빠르게 흔들리는 영상으로부터 굉장히 스테이셔너리하고 클리어한 컴펜세이션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는 기능을 저희 아이빔 시스템 모델들은 모두 내장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현미경은 이 같은 모션 컴펜세이션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제 가운데 사진과 같이 이렇게 블러하고 시프팅된 이미지만을 획득할 수가 있어서 어떤 세포성 양상에 대한 정량 분석이나 정량 평가를 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으로는 실험하는 동안에 이제 살아있는 마우스 모델의 그 피지올로지컬 컨디션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템퍼처 컨트롤 시스템을 역시 내장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우선 렉탈 프로브를 이용을 해서 모델의 막 바디 코어 템퍼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그에 대한 피드백 시스템으로 이 아래에 있는 플레이트 히터를 컨트롤하여서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일정하게 체온을 36.5도로 유지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미징 조직에 직접적으로 컨택되는 이 커버글라스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커버글라스 히터와 추가적인 티슈 템퍼처 인디케이터를 제공하여서 실험하는 동안에 타겟 이미징 장기의 로컬 티슈 템퍼처를 스테이블하게 유지를 하고 또 모니터링 할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우스를 올려놓는 스테이지는 다음 그림과 같은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선 필요한 액세서리들은 왼쪽 커넥터 뷰에 이제 연결을 하고 스테이지 위에서 마우스 모델의 수술 그리고 마운팅을 진행한 뒤에 슬라이드 인하여서 이미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기능들은 아이빔사의 모든 프로덕트 라인에 내장되어 있고요. 프로덕트 라인은 다음과 같이 콤보칼 이미징 모드인 C 모델, 그리고 투포톤 이미징 모델인 M 모델, 그다음에 콤보칼과 투포톤 이미징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싱글박스 CM 모델, 또한 투포톤 전용으로 컴팩트하게 만들어진 MS 모델, 그리고 여러 가지 인트라바이탈 이미징 연구를 의뢰하실 수가 있는 리서치 서비스까지 올인원 토탈 솔루션으로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체 내 이미징에 최적화된 아이빔 테크놀로지의 생체 현미경 기술을 이용을 해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림프노드 또는 뭐 스플린 등의 면역 기관뿐만 아니라 뭐 GI 트랙 그리고 흉광 안에 렁과 헐트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브레인과 레티나 등그 어떠한 조직에 대해서도 단일 세포 단위의 고해상도 라이프셀 이미징을 획득할 수 있는 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웨비나의 주제가 캔서 리서치인 만큼 실제 데모 영상을 통해서 아이빔 생체현미경 시스템을 이용을 하여 튜머 모델 마우스의 그 캔서 조직을 영상화하고 암세포와 그 주변 베슬 구조의 변화 양상에 대해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이를 활용하여 진행했던 그 캔서 리서치 연구들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도살 스킨폴 챔버를 이용한 튜머 제노그래프트 모델의 그 인비보 이미징 과정에 대해서 데모 영상으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실험을 위해서 마우스를 조심히 잡아서 케타민과 사일라진 칵테일 믹스처를 다리 근육에 인트라머스큘러 인젝션으로 주사합니다. 이제 도살 윈도우 같은 경우는 IP 인젝션을 위해서 등쪽 피부를 잡게 되면은 이제 등쪽에 염증이 생길 수 있으므로 IM 주사를 권장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마취가 완료된 마우스의 등 피부에 이제 제모를 위해서 제모 크림을 살살 도포를 해주고요. 넓은 영역에 대해서 제모 크림을 도포해주고 이제 셀라인으로 적신 티슈를 이용을 해서 제모 크림을 부드럽게 닦아줍니다. 이때 피부 조직에 자극이 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그리고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충분히 닦아내어 주고요. 그리고 알콜 수압을 이용을 해서 피부에 남아있는 잔여물을 완전히 제거해 줍니다. 우선 윈도우 챔버의 구성품인데요. 도살 스킨폴 챔버는 자음처럼 윈도우 링, 리테이닝 링, 스크루와 너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요렇게가 또한 세트고요. 윈도우 챔버를 이직하기 전에 에탄올에 담가두었던 구성품들을 꺼내서 줍니다. 꺼내어서 이렇게 잘 닦아주고요. 그리고 먼저 앞쪽 챔버에 윈도우 링을 끼우고 이때 윈도우 링이 잘 빠지지 않도록 이제 단단하게 고정을 해줍니다. 이제 도구를 이용을 하여서 더 확실하게 링을 챔버에 잘 끼워주고요. 네. 링 삽입이 완료되면 이제 마우스의 등 피부를 살짝 얇게 잡아당기고 이제 윈도우 챔버를 이식하기에 적합한 혈관이 보이는 위치를 찾습니다. 이제 원하는 부분에 앞쪽 챔버를 대고 그 위치를 잡은 뒤에 그 반대편에도 뒤쪽 챔버를 대어서 이제 챔버를 이식할 위치를 잡아줍니다. 네, 이렇게 챔버를 이식할 위치가 확정되었다면 해당 위치에 이제 이열 펀치기를 이용을 해서 챔버 위쪽에 있는 홀 구멍에 맞게 이제 스킨에 구멍을 내어줍니다. 그 다음 이제 스크루가 챔버와 그 스킨의 구멍을 관통할 수 있도록 네, 나사를 위치시켜 주는데요. 네, 스킨에 잘 위치를 시켜주고
그리고 반대편 챔버에도 그 챔버 위쪽 홀을 맞춰서 잘 끼워준 뒤에 그 너트를 볼트에 맞는 너트를 또 그에 맞는 너트를 끼워주어서 그 챔버를 잘 고정해 줍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챔버와 이제 홀이 잘 고정이 되었다면 수처실을 이용을 해서 챔버 사이에 있는 스킨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처지지 않도록 수처를 잘 진행해 주는데요. 위에서 보았을 때 수처실이 서로 X자로 크로스가 되도록 수처를 진행해 줍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한쪽 방향으로 평행하게 수처를 진행해 준 뒤에 이제 반대편 방향으로 수처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이제 나란히 수처를 진행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편 방향으로는 또 수처를 진행을 해서 X자 모양이 되도록 수처실이 서로 크로스가 되도록 바느질을 진행해 줍니다. 네, 그래서 그홀 구멍의 끝까지 수처를 진행해 주고요. 그리고 마지막 수처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정을 해야 하는데요. 네, 마지막 수처까지 이제 크로스로 잘 진행이 될수 있도록 수처를 진행해 주었고, 이렇게 마지막 매듭은 잘 묶어서 풀리지 않도록, 그리고 여러 번, 그리고 단단히 매듭을 지어 줍니다. 수처를 완료한 후에는 이제 챔버의 왼쪽과 오른쪽 하단의 홀에 맞춰서 또 이어펀치를 이용을 해서 도살 스킨에 구멍을 내고, 마찬가지로 스크루와 너트를 이용을 하여서 완벽히 고정을 시켜줍니다. 네, 이렇게 삼축이 고정을 되었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링을 끼워 주었던 앞쪽에 이미징 챔버 부분에 스킨을 동그랗게 천천히 절개를 해주는데요. 네, 이때 반대쪽 혈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쪽 스킨 면만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절개를 진행해 줍니다. 그래서 반대쪽 피부에 그 데미지를 입지 않도록 한쪽 스킨만을 이제 잘 조심히 이렇게 절개를 해주고요. 네, 동그랗게 이제 윈도우 챔버 모양에 맞춰서 절개를 진행해 줍니다. 그리고 절개가 완료가 되면 이제 남아있는 표면에 존재하는 얇은 지방막을 또 제거를 해줍니다. 표면에 있는 지방막만을 제거해주고요. 그리고 반대편 스킨에 튜머 볼륨을 약 20마이크로리터 정도, 31게이지를 이용해 준비해주고, 큰 혈관 부분을 최대한 피해서 서브큐테니어스 인젝션을 해줍니다. 그리고 스킨 표면을 셀라인으로 충분히 채워준 다음에 에탄올에 소독해준 커버글라스로 스킨을 덮어줍니다. 그래서 스킨과 커버글라스 사이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잘 덮어주고, 이제 리테이닝 링을 커버글라스 위에 고정을 시켜서 윈도우가 뭐 움직이거나 빠지지 않도록 잘 이렇게 고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형광 표지를 위해서 영상화 전 마우스 꼬리 정맥을 통해서 사이파이 파장대에 알렉사 플러 647과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그331 피켐 안티바디를 25 마이크로그램 주입하여서 생체 내 엔도텔리얼 혈관 대피세포를 염색합니다. 그리고 도살 윈도우 그 마운팅 홀더를 스테이지에 고정한 뒤에 마우스 모델을 히팅 스테이지에 올려두고 이미징 챔버를 홀더에 고정해줍니다. 그리고 마우스 모델에 렉탈 프로브를 삽입을 해서 코어 티슈 템퍼처를 센싱을 해서 실험하는 동안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고요. 스테이지를 또 조정을 해서 이미징 사이트를 오브젝티브 아래에 위치를 시켜준 다음에 윈도우를 닫아서 외부의 빛을 차단해 줍니다. 이제 아이빔 엔진 이미징 소프트웨어에서 셋 폴더를 눌러서 데이터를 저장할 디렉토리 파일을 지정해 줍니다. 이렇게 새로운 폴더를 생성한 뒤에 컴포컬 모드에서 각 채널의 레이저 파워와 그 디텍터를 켭니다. 그후 레이저 셔터를 켜서 이미징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현재 튜머셀을 주입한 지 3일차 되는 시점에 대해 영상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살 스킨에 피하 주사되어서 생착된 튜머셀이 초록색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혈관 구조가 붉은색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10배 렌즈로 넓은 영역에 대해서 지스택과 모자이크 이미징을 동시에 얻기 위해서 Z축으로 혈관 구조가 잘 보이는 위치를 찾아서 로딩을 해줍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에리아를 찾아서 위치를 찾는데요. X축, Y축으로 이제 스테이지를 천천히 움직여가면서 그 우리가 원하는 이미징 사이트를 찾고 각 사이트에서 Z축으로 또 움직여가면서 혈관이 잘 보이는지 확인을 해서 모자이크 이미지에 그 스타트 포인트와 파이널 포인트를 잡아주면 이미징이 진행될 사이트가 총 이렇게 36개로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어서 보여집니다. 관심 있는 사이트에서 이제 개인 값을 또 조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모자이크 시작 전에 이미징될 사이트에서 지스택 시퀀스 이미징을 얻기 위해서 Z축으로 탑 포지션과 버름 포지션에 대한 해당하는 그 위치 정보를 또 로드를 해줍니다. 네, 탑과 버튼을 로드해주고 지스택 인터벌을 10마이크론 간격으로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스택 버튼과 모자이크 버튼을 액티베이션하고 캡처 버튼을 눌러서 이미징 셋을 시작합니다. 시작과 동시에 이제 모자이크의 스타트 포인트에서 Z축으로 탑 위치에서부터 차례대로 10마이크론 간격으로 고해상도 이미징이 실시간으로 진행되게 되고요. 이제 지스택이 진행되는 동안 그 프로그레스 스테이터스를 이 오른쪽 창에서 또 확인하실 수가 있고 Z축 위치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화하는 혈관 구조를 이렇게 시리얼하게 실시간으로 이미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캡처된 이미지들은 캡처드 이미징 창에서 시리얼하게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Z축에 따라서 변화하는 혈관 구조와 그 위치에 따른 그 튜머셀들의 위치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스택과 모자이크 이미징 셋을 동시에 진행하였고요. 이렇게 이미징 셋이 끝나게 되면 자동으로 셔터가 꺼지고 자동슬의 첫 포지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그 10배 이미징 셋이 끝났고요. 다음으로 25배 렌즈로 바꿔주고 다시 채널의 레이저 파워 디텍터를 켜줍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위치에서 Z축으로 스테이지를 움직여가면서 다시 튜머셀과 혈관이 뚜렷하게 보이도록 그 개인 값을 또 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멀티포지션에 대해서 지스택 이미징을 하기 위해서 멀티포지션 탭으로 이동해 주었고요. 그래서 관심 있는 사이트의 탑 위치에서 이제 플러스 문양의 그 클릭을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여서 해당 사이트의 위치 좌표를 로드해 줍니다. 그래서 원하는 사이트를 세 군데 정도 찾아서 위치를 로드해 주었고요. 네, 이렇게 세 군데에 대한 멀티 포지션 위치를 로드해 주었고, 그리고 다음 지스택 탭으로 이동을 하여서 네, 지스택 탭으로 이동하여서 지스택 인터벌과 Z축으로 이미징할 두께를 또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지스택 버튼과 멀티 포지션 버튼을 액티베이션하고 캡처 버튼을 눌러서 이미징 셋을 시작해줍니다. 네, 시작과 동시에 멀티 포지션에서 로드했던 첫 번째 사이트에서 Z축으로 탑 위치에서부터 차례대로 5마이크론 간격으로 고해상도 이미징이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지스택이 진행되는 동안 이 프로그레스 스테이터스를 또 프로그레스 스테이터스가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위치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하는 이제 튜머셀과 혈관 구조를 또 시리얼하게 실시간으로 윈도우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각 지스택 이미징 모드가 멀티 포지션에서 지정한 세 개의 사이트 모드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지스택 30개의 시퀀스에 대해서 각세 사이트를 진행하면 총 90장의 이미징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미징 셋이 모두 완료가 되면 역시 이제 자동으로 또 셔터가 꺼지고 다시 첫 포지션으로 이제 저절로 스테이지가 돌아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이미징 셋을 마쳤고요. 장비 사용을 마치기 위해서 레이저와 디텍터를 끄고 이제 스캔 버튼을 눌러서 비활성화해 줍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튜머 주입 4일차 되는 시점에 대해서 영상화를 위해서 데이터를 저장할 디렉토리 파일을 지정해 줍니다. 이렇게 새로운 폴더 생성 뒤에 콘솔 칼 모드에서 각 채널의 레이저 파워와 디텍터, 셔터를 켜주었고요. 도살 스킨에 이식된 4일차 시점에 튜머셀이 초록색으로 보여지고 있고, 혈관 구조가 붉은색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10배 렌즈로 넓은 영역에 대해서 지스택 모자이크 이미징을 얻기 위해서
모자이크 이미지에 이 스타트 포인트와 또 마지막 포인트인 그 엔드 포인트를 지정을 해서 로드를 해주고 Z축으로 움직여가면서 혈관이 잘 보이는 위치를 확인해 줍니다. 이렇게 X축, Y축으로 스테이지를 움직여가면서 그 파이널, 모자이크 파이널 포인트를 잡고 또 Z축으로 움직이면서 혈관이 잘 보이는지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모자이크 탭으로 이동을 해서 파이널 포인트를 로딩해 줍니다. 모자이크 이미징이 될 사이트의 지스택 시퀀스 이미징을 위해서 Z축 위치 정보를 로드를 하고 또 지스택 인터벌을 10마이크로미터로 지정을 하면 총 이미지 개수가 이제 자동적으로 계산되어 표기가 되고요. 이제 지스택 버튼과 모자이크 버튼을 또 액티베이션을 시켜서 캡처 버튼을 눌러서 이미징 셋을 시작하게 됩니다. 시작과 동시에 모자이크의 첫 포인트인 스타트 포인트에서 Z축으로 차례대로 이제 10마이크론 간격으로 고해상도 이미징이 실시간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여기 캡처된 이미지들은 캡처드 윈도우에 표시가 되고 있고요. 이미징이 진행되는 동안 이제 진행되는 양상을 이 숫자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 프로그레스 스테이터스 숫자로 확인할 수가 있고, 또 Z축 위치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하는 구조물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비교적 넓은 영역에 대해서 10배율 지스택 모자이크 이미징뿐만 아니라 좀더 고해상도인 25배 옵젝티브 렌즈로 지스택 멀티포지션 이미징을 진행하여서 색보성 변화 양상을 좀더 디테일하게 고해상도로 모니터링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사이트에서 지스택 시퀀스가 끝나면 다음 사이트로 옮겨가서 다시 또 지스택 이미징 모드가 진행되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이미징 셋이 모두 끝나게 되면 자동으로 셔터가 꺼지고 다시 첫 포지션으로 돌아와서 레이저 디텍터를 끄고 스캔 버튼을 비활성화해 줍니다. 다음은 아이빔 스튜디오 소프트웨어로 그 엔진 소프트웨어에서 실제로 취득한 데이터의 이미지 프로세싱을 스튜디오에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앞서 진행에서 획득한 그 캔서 데이터를 열어주고 이중 3일차 데이터셋에서 10배로 획득한 지스택 모자이크 데이터를 선택하여 오픈해 줍니다. 지스택 시퀀스를 플레이할 수 있고 모자이크 사이트에 해당하는 지스택의 그 깊이 영상 데이터를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싱을 위해서 포스트 프로세싱 탭에서 Z 프로젝션 항목을 클릭을 해서 Z 프로젝션 이미지를 생성하였고요. 그래서 프로그레스가 모두 완료가 되면은 Z 프로젝션 이미징 셋이 데이터가 또 생겨납니다. 그 결과 모든 모자이크 사이트에 맥시멈 인텐시티 Z 프로젝션 이미지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 같은 Z 프로젝션 이미지들을 모두 병합해서 하나의 와이드 에리어 모자이크 이미징을 생성하기 위해서 포스트 프로세싱 탭에 모자이크 탭에서 엑스큐트를 하여서 이제 타일링인 그 모자이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제 지스택 프로젝션과 모자이크가 모두 완료가 된 이제 고해상도의 와이드 에리어 이미징을 획득할 수가 있었고요. 모자이크된 이미지에 또 스케일바를 넣고자 애노테이션 탭에 들어가서 500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스케일바를 우측 아래에 삽입하여서 이미지 파일로 익스포트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스케일바가 삽입되었고요. 익스포트를 하였고 지금까지는 2D 분석이었다면 3D 분석을 위해서는 맨 위에 3D 탭을 클릭해서 트랙토리 파일을 열어서 취득한 데이터셋을 오픈해 줍니다. 이중 이제 3일차에 해당하는 지스택 데이터를 선택을 하고 쇼를 클릭을 하면 디스플레이에 3D 리컨스트럭션된 데이터가 나오고요. 이때 로테이션 탭에서 X, Y 축별로 커서를 움직이면서 각 축별 3D 데이터 회전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라이스 뷰어에서 각 XY, YZ, 그리고 XZ 축별로 크로스 섹션을 영상을, 단면 영상을 획득할 수 있었고요. 이제 4일차 영상화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또 열어주고 10배 지스택 모자이크 데이터를 선택을 해서 오픈해 줍니다. 디스플레이에서 지스택 시퀀스를 이렇게 플레이할 수 있었고요. 하나의 Z depth 이미지에 그 사이트별 모자이크 시퀀스를 플레이하면 다음과 같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에 대해서 프로세싱을 위해서 이제 포스트 프로세싱 탭으로 옮겨가서 이제 Z 프로젝션 항목을 클릭을 해서 맥시멈 인텐시티 프로젝션을 진행하였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양이 많아가지고 프로그레스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이제 프로젝션 프로세싱이 모두 완료가 되면 이제 완료가 됐다는 메시지가 이렇게 뜨게 되고요. 현존된 프로젝션 이미지들의 그 모자이크 시퀀스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모자이크 모드를 실행하여서 프로젝션 된 이미지 시퀀스를 모두 병합해서 하나의 와이드 에리아 타일링 이미지를 또 생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로써 이제 타일링 프로세스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모자이크가 모두 완료가 되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G-Stack 프로젝션과 모자이크가 모두 완료된 고해상도의 와이드 에리아 이미징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4일차는 전반적으로 3일차에 비해서 GFP를 띈 튜머셀 면적이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제 또 이거 역시도 500마이크로미터의 스케일바를 삽입을 해서 별도로 이미지 파일로 익스포트를 또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4일차 데이터의 3D 분석을 위해서 3D 탭으로 옮겨가서 4일차에 해당하는 디렉토리 파일을 열어서 데이터셋을 오픈해 줍니다. 이제 데이터셋 중 4일차에 해당하는 25배율 G-Stack 데이터를 선택하고 쇼를 클릭해 주었고요. 로테이션 탭에서 3축별로 커서를 움직여가면서 3D 데이터 회전 영상을 획득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뭐 프리핸드로도 이렇게 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슬라이스 뷰어에서 각 XY, YZ, XZ 축별로 크로스 섹션을 영상을 획득할 수 있었고요. 이를 이용을 해서 단면 분석과 셀 투 셀 간의 콜 로컬라이제이션 그리고 세포가 위치하고 있는 그 디테일한 위치에 대한 분석이 또 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씬 에딧의 그 애니메이션 타입을 클릭을 해서 3D 데이터가 이제 수평 방향으로, 호리전탈 방향으로 회전하는 영상을 획득할 수 있었는데요. 먼저 레코드를 클릭을 해서 얻고자 하는 영상을 녹화를 해서 익스포트를 할수 있었고, 이렇게 녹화된 영상을 플레이를 해보면 이제 오른편과 같이 호리전탈로 움직이는 이런 영상을 또 플레이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앞선 데모 실험의 스킴에 대해서 간략히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자면, 본 실험에서는 튜머 그로스와 그에 따른 베슬 얼터레이션을 관찰하고자 도달 스킨 폴드 이미징 챔버를 이용한 튜머 이식 마우스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마우스 콜론 캔서 셀인 CT26 세포에 대해서 GFP가 태깅되어 있는 CT26 GFP 암세포를 이제 발브신 누드 마우스의 도살 스킨에 이미징 이식해 주었고, 그리고 도살 이미징 챔버를 이용을 해서 시간에 따라서 암세포의 성장과 그에 따른 암조직 내의 그 혈관 구조 변화 양상을 반복 모니터링하였습니다. 그리고 튜머 이식 3일차 그리고 4일차 되는 시점에 저희 IBM 테크놀로지의 IBM CM 장비를 이용을 해서 생체 내 암조직 영상화를 시간에 따라 장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그 데모 실험의 영상화 결과로 GFP를 발현하는 튜머셀을 도살 스킨에 주입한 지 3일차 그리고 4일차에 취득한 데이터를 스튜디오의 G-Stack 프로젝션 기능을 통해서 맥시멈 인텐시티 프로젝션 하여서 얻은 결과입니다. 이제 왼편 같은 경우는 튜머 이식 3일차 결과, 이제 오른편은 그리고 튜머 이식 4일차 되는 시점의 결과입니다. 각 그룹별로 왼편의 이미지는 와이드 에리아에서 전반적인 암세포와 혈관 양상을 러프하게 확인한 결과이고, 이제 하이 매그니피케이션 고배율 이미지에서 동일 사이트인 스팟 1과 2에 대한 양상을 비교 확인하였을 때두 사이트 모두 하루 전에 비해서 4일차 시점에 GFP 튜머셀이 급격히 증가하고 주변의 튜머 베슬 모폴로지와 그 엔지오제네시스가 진행된 양상을 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동일한 마이크로 에리아인 그 스팟2에 대해서 얻은 G-Stack 시퀀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3D 리컨스트럭션을 진행해서 다음처럼 튜머 주입 후 동일 사이트에 대해 시간에 따른 변화를 3D로 상호 비교가 가능합니다. 이때 3D 공간상에서 튜머 세포가 위치하는 정확한 위치와 그 혈관 구조의 3차원적 변화 양상을 3차원에서 트래킹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3D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measurement 기능을 이용을 해서 튜머 셀인 GFP 시그널과 혈관의 NIR 시그널에 대해서 3D 서피스를 씌울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씌운 서피스 컨트롤 개체들을 바탕으로 해서
area와 볼륨, 그리고 셀 카운트 등에 대한 정량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튜머를 주입한 지 3일차, 그리고 4일차 되는 시점에 동일 스팟에서 튜머 셀 볼륨을 이제 백그라운드 필드 오브 뷰 ROI 볼륨 대비 이제 GFP 암세포의 볼륨 퍼센티지 지표로 그 값을 얻어서 각 스팟에서 이제 튜머 그로스 양상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보시는 것처럼 스팟 1과 2 사이트 모두에 대해서 암조직의 볼륨이 3일차에 비해서 4일차 시점에 약 50% 정도 증가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N수가 이제 하나로 마우스 개체 한 마리에 대해서만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N수를 더 늘려서 표준 편차와 P밸류 값을 반영한 좀 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비보 정량 분석 결과를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미징 챔버를 이용한 캔서 리서치 연구에 대해서 소개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미징 챔버는 주로 동일한 마우스 모델에 동일한 생체 조직의 같은 위치를 장기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미징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법으로 생체 내 이미징 연구에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앞서 설명드린 도살 스킨폴드 챔버 기술, 그리고 브레인 이미징을 위한 크라니알 이미징 윈도우 기술, 그리고 복부 내의 내부 장기를 이미징하기 위한 업도미널 이미징 윈도우 기술이 있습니다. 도산 스킨폴 챔버는 앞서 데모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이미징 챔버를 암세포와 함께 마우스 모델의 도살 스킨에 이식을 하여서 이식한 튜머 조직의 동일 위치를 장기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미징하기에 최적한 기술로 이를 활용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파란색으로 보이는 LLC GFP 암조직 내에 존재하는 캔서 셀과 혈관의 블러드 플로우와 함께 이제 이미징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블러드 플로우 같은 경우는 동일 마우스 모델의 꼬리 또는 레트로오비탈 베슬에서 채취한 레드 블러드 셀의 DID 멤브레인 다이로 스테이닝을 한 뒤에 이제 꼬리 정맥 주사를 통해서 스테이닝한 RBC를 어댑티블리 트랜스퍼를 해주면 이제 해당 영상과 같이 RBC 플로우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이용을 해서 암조직에 대해서 시간에 따라 장기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동일 위치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암 이식 후 당일 그리고 4일이 지난 뒤에 우리가 암세포를 주입한 위치에 암세포와 혈관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시간에 따라 모니터링한 결과로 보시는 것처럼 이식한 암세포는 우선 첫 그 당일에는 이제 싱글셀 수준으로 존재를 하다가 4일이 지난 시점에는 암세포 숫자 자체도 증가하고 종양이 점점 커짐에 따라서 주변부의 혈관도 많이 엔지오제네시스 되어서 혈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시리얼하게 동일 마우스 모델에 정확히 동일한 마이크로사이트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도살 챔버 기술은 안티캔서 드러그의 연구에 활용해 있어서 여러 가지 치료제를 트리트하여서 생체 내 드러그 리스폰스를 분석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기법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암 모델을 항암제를 트리트한 모델과 트리트하지 않은 컨트롤 모델을 시간에 따라서 상호 비교해 본 결과 이제 컨트롤 모델 같은 경우는 암 조직이 성장함에 따라 혈관이 크게 다일레이션 되어 있는 반면에 안티엔지오제닉 드러그를 트리트한 그룹은 컨트롤 그룹에 비해서 그 베슬 다일레이션이 덜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와이드 에리아에서 고해상도 이미징 결과를 비교를 해보면 우선 참 컨트롤 그룹에서는 암조직의 혈관 구조가 전반적으로 다일레이션 되어 있고 브랜치가 굉장히 많고 이제 꼬불꼬불한 모양으로 디스오가나이제이션이 되어 있는 반면에 이제 안티엔지오제닉 드러그를 트리트한 경우는 베슬이 비교적 다이아미터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고 전반적인 구조가 노멀라이제이션 되어 있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같이 도살 스킨폴드 이미징 챔버를 이용을 해서 튜머 마우스 모델에서 여러 가지 치료제에 대한 생체 내 드러그 리스폰스나 그 생체 내 모드 오브 액션을 인비보 환경에서 밸리데이션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그 도살 스킨폴드 모델을 이용을 해서 암 모델에 나노파티클 치료제를 정맥 주사를 해서 암 조직 내에 약물이 얼마나 그 전달이 되는지 그 딜리버리 효율을 영상화한 결과입니다. 약물 주입 후 2시간, 6시간, 그리고 24시간 동안에 우리가 주입한 나노파티클들이 파란색으로 레이블링한 혈관을 통해서 녹색의 암세포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이미징한 결과
2시간째에는 나노파티클들이 이제 나노 암조직 내에서 거의 들어와 있는 게 없는 반면에 이제 6시간이 지나면 혈관 안쪽으로 주로 전달이 되어 있고요. 이제 24시간이 지나면 혈관 밖으로 빠져나와서 주변부의 암세포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나노파티클들은 형광 표지만 충분하면 아무리 작은 사이즈여도 전부 인비보 이미징이 가능하고, 그리고 10나노미터 혹은 그 이하의 나노파티클이라도 충분히 레이블링만 되어 있으면 인비보에서 이 예지와 같이 나노파티클 딜리버리를 이미징하고 분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음 업도미널 이미징 윈도우는 이제 복강 안에 있는 키드니, 스플린, 그리고 판크레아스 또는 뭐그 외에 스몰 인테스틴이나 시컴과 같은 그 GI 트랙들의 이미징을 뭐 롱텀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윈도우고요. 다음은 이를 이용을 해서 인비보로 스플린 그리고 판크레아스 장기를 리얼타임 이미징한 결과입니다. 왼편은 MIPGFP 트랜스미 마우스를 사용을 해서 판크레아틱 알레셀을 이미징한 결과로 이제 알레 베타셀의 그 성장 변화 양상을 모니터링이 가능했습니다. 스플린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엔도지너스 모노사이트와 덴드리틱 셀과 같은 면역 세포의 셀룰러 다이나믹스를 리얼타임으로 영상화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세포 움직임 등을 영상으로 취득을 하고 정량 분석할 수 있었고요. 또 업도미널 이미징 윈도우 기술을 이용을 해서 췌장암 모델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로 이제 판크레아스 조직에 오스토토픽하게 판크1 셀을 이식을 해서 장기적으로 이미징한 결과입니다. 췌장암 조직 내 존재하는 판크레아틱 캔서 셀과 주변의 아시나 셀 그리고 주변의 혈관 구조에 대해서 시간에 따른 고해상도 모니터링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이 기술을 이용을 하면 이제 키드니에서 아일렛셀 이식 후그 그래프트의 생착 과정을 혈관 구조와 함께 장기적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했고요. 또한 시컴의 그 콜로렉탈 캔서 모델에서 업도미널 이미징 윈도우 기술을 사용해서 암 조직의 발달 과정과 그 항암제 처리에 따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 변화를 혈관 구조와 함께 같은 모델에서 반복적으로 트래킹이 가능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크래니얼 이미징 윈도우인데요. 이제 브레인을 그 인비보로 이미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드릴을 이용을 해서 스컬 스태닝을 진행을 해서 뭐 이미징하는 방법도 있고 그게 아니라 스컬의 일부를 제거를 해서 이렇게 글라스로 이미징 윈도우를 심어서 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크라니얼 이미징 윈도우 임플란테이션 기법을 활용한 브레인 모니터링 방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크라니얼 이미징 윈도우 기법은 스컬의 일부를 투명한 커버글라스로 대체를 하여서 그 아래에 있는 브레인의 특정 위치를 장기적으로 최대 몇 달까지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기법입니다. 이 윈도우 기법을 이용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살아있는 브레인 조직 내에 있는 셀룰러 레벨의 고해상도 이미징을 획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크라니얼 이미징 윈도우 모델링 기법과 그 시스템을 이용을 하여서 시간에 따라서 롱지튜디널하게 브레인 모니터링이 가능한데요. 하나의 예시로 다음은 이제 글라이오마 암세포에 GFP가 태깅되어 있는 GL261 세포를 오스토토픽하게 이식한 뒤에 이식 후에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동일한 브레인 위치를 모니터링한 결과입니다. 우선 윗줄의 결과는 크라니얼 윈도우 전체를 고해상도 와이드 에리아 이미징한 결과로 9일차, 12일차, 15일차로 갈수록 점점 초록색의 종양 세포가 퍼지는 것을 러프하게 확인한 뒤에 이렇게 네모 박스로 표시한 위치를 확대를 해서 마이크로 스케일로 단일 세포 수준 이미징한 결과 보시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동일 위치에 존재하는 종양 세포 수가 증가하고 그리고 세포 모양이 점점 더 동그랗게 변화하면서 자리 잡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인트로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피를 활용한 인비보 캔서 리서치 연구들에 대한 소개를 마치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제공을 드리고 있는 인트라바이탈 기술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인비보 영상화 기술 서비스는 생체 내 세포 영상화, 그리고 약물 효능 검증, 그리고 드럭 딜리버리의 인비보 검증 실험이 가능하고, 인비보 실험 컨설팅, 그리고 테스트 이미징 수행, 그리고 실험 설계 최적화 단계를 거쳐서 본 실험을 수행을 하고, 그리고 결과 리포트 송부까지 원스톱으로 토탈 솔루션으로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리서치 서비스 과정을 좀더 설명을 드리면, 처음 실험을 의뢰를 주시면 원하시는 생체 현미경 이미징 실험에 대한 컨설팅 논의를 거쳐서 이제 본 실험 결과를 위한 조건 최적화 실험으로 테스트 이미징을 수행하게 되고요. 이렇게 도출된 최적화된 실험 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 동물 모델을 제작하고 본 이미징 실험을 수행을 하여서 데이터를 얻고 이렇게 얻은 이미지와 영상을 프로세싱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량 분석을 진행하여서 논문 형식의 파이널 연구 리포트까지 제공을 드려서 원스톱 토탈 솔루션으로 서비스를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리서치 서비스 예시에 대해서 오간들별로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우선 인비보 브레인 이미징 리서치 서비스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알츠하이머 파킨슨 모델, 질환 마우스 모델뿐만 아니라 급성 또는 만성 뉴로인플라메이션 모델, 그리고 경동맥 폐쇄 모델 등의 그런 스트로크 모델 등에 대해서 브레인 조직 내에 드럭 딜리버리와 그 디스트리뷰션 양상을 본다든지, 아니면 그 약물의 셀룰러 업데이크 또는 뇌질환 치료제 투여 전후로의 뇌혈관 직경 및 혈류 변화, 그리고 BBB 인테그리티 변화 양상들을 페리사이트 커버리지 또는 BBB 페네트레이션 양상을 통해서 연구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암 연구 같은 경우는 다양한 암세포줄을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고, 다양한 암 모델을 제작을 하여서 여러 가지 약물에 대해서 약물 효능을 검증할 수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암 조직 내로의 그 드럭 딜리버리와 디스트리뷰션 양상, 그리고 약물 트리트 후 암세포의 사멸을 에이팝토틱 바디 이미징을 통해서 정량 분석하거나 종양 혈관의 변화, 베셀 다이아미터나 덴시티 변화를 정량 평가할 수가 있고, 베시큘러 인테그리티를 이제 베시큘러 리퀴지 그리고 RBC 플로우 이미징을 통해서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암 조직 내에 암세포와 이뮨셀 간의 셀투셀 인터랙션을 이미징하거나 캔서 메타를 인비보에서 평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레티나에서는 다양한 안질환 모델, 다이아베틱 모델, 그 망막박리 모델, 각막경, AMD 모델 등에 대해서 다양한 종류의 약물에 대해서 이제 치료제 효능을 인비보에서 검증할 수가 있는데요. 망막 내의 드럭 딜리버리와 진 딜리버리를 통한 망막 내 익스프레션, 그리고 베스큘러 리키지와 블러드 플로우 정량 평가, 그리고 레티나 내의 이뮨셀 다이나믹스, 그리고 인비보 기법과 더불어서 이제 엑스비보 플랫 마운트 이미징을 함께 진행을 해서 효과적으로 망막 내의 약물에 따른 세포성 변화를 시공간 분해능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마우스 질환 모델이나 타겟 장기에 대해서 연구가 가능하고요. 저희는 그 수년간의 연구 경험과 기술 서비스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암 모델과 암세포줄을 보유하고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급성 또는 만성 질환 마우스 모델을 보유하고 제작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물의 경우에는 세포치료제, 프로틴, 유전자 치료제, 또 항체 치료제, 또는 엑소존과 나노파티클 약물 등그 다양한 종류의 약물에 대해서 인비보 드럭 테스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약물뿐만 아니라 종류별 면역세포, 그리고 조직세포, 암 모델 같은 경우는 종양세포, 그리고 세포의 기질들까지 저희 생체 현미경 기술을 이용해서 이미징할 수 있는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리서치 서비스 결과의 한 예시인데요. 작년에 출판된 논문으로 실제로 인비보 환경에서 엑소존 드럭을 주입하였을 때이 엑소존 드럭이 스플린, 리버, 그리고 키드니 등의 타겟 세포로 전달이 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세포 안으로 이렇게 엑소존 드럭이 인트럴라이즈 된다는 것을 인비보로 검증하여서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의 퍼블리케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인트라바이탈 이미징 기술을 이용을 해서 진행한 이미징 연구 퍼블리케이션을 여러 가지 오간들별로 리스트업한 슬라이드고요. 리얼타임 인트라바이탈 이미징을 통해서 다양한 디지스 모델에서 세포 수준의 펑션을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질환 모델, 그리고 여러 가지 장기 조직에서 생체 내 이미징 연구를 진행한 경험이 매우 많기 때문에 관심 있는 연구 주제나 모델에 대해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컨설팅 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이빔과 함께하고 있는 그룹들인데요. 이제 국내 병원, 대학, 그리고 제약회사, 그리고 다양한 글로벌 인스티튜트 등의 여러 가지 연구 그룹들이 저희 기술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바이오 의학 연구에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드린 내용에 더불어서 기술에 대한 설명과 그 어플리케이션 설명에 대해서는 풀 카탈로그에 잘 설명이 되어 있고, 필요하신 분은 따로 요청을 주시면 저희가 메일로 공유를 드릴 예정이니 연구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하신 점이나 관심이 있으시면 아래 information@ibimtech.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다양한 관심 있는 연구들에 대해서 연구 컨설팅과 테크니컬한 학술 지원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